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은 저는 물리학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때 저희 학력고사 시대인데 성적에 맞춰서 학교를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물리학과에 가기에 합격하기에는 제 성적이 고3 성적이 그닥 거기에 맞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반수를 생각하고 제 성적에 맞추어서 사범대학 지구과학 교육과에 들어가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학교에 들어가 보니까 배우는 것들이 완전 고등학교랑 다르고 수업을 제가 선택해서 제가 듣고 싶은 걸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수업들을 교양 수업부터 시작해서 뭐 물리학, 수학 그런 것들을 제가 선택해서 들으면서 재수를 할 필요 없이 그냥 하고 싶은 공부를 대학원에 가서 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리고 또 사범대학이 있었기 때문에 교육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그런 기회도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고3 담임 선생님께 아주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저는 이제 별과 행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연구를 하고 있고요. 별과 행성계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태양과 태양계잖아요. 근데 태양과 태양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저희가 과거로 돌아가서 만들어지는 시점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과 비슷한 별들을 관측을 통해서 연구하면 그 별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저는 이제 별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지점들을 관측을 하고 있고요. 만들어지고 있는 원시별을 관측함으로써 그 원시별 주위에 원반에 행성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그런 물질들 속에서 유기분자들을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그 유기분자들이 발견된 장소가 혜성이 만들어지는 그런 지점이에요. 저희 태양계의 혜성에서 측정되는 그런 유기분자들의 함량과 비교했을 때 제가 관측한 그 함량이 매우 비슷했어요. 제가 발견한 유기분자들의 연구가 우리 혜성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기원을 연구하는데 중요하게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기분자의 존재는 그 유기분자가 방출하는 스펙트럼을 관측을 해서 동정할 수가 있어요. 우주는 굉장히 차갑기 때문에 그 유기분자들이 대부분 전파 영역에서 자기들의 스펙트럼을 방출을 하게 됩니다. 복잡한 유기분자의 양이 보통 단순한 분자들의 양보다는 무지무지 작아요. 유기분자들이 방출하는 스펙트럼의 세기가 굉장히 약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저희가 아주 분해능도 좋고 감도가 좋은 망원경을 필요로 해요. 연구하기 위해서는. 분해능은 망원경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여러 개의 안테나를 묶어서 하나의 거대한 망원경처럼 사용하는 것이 바로 간섭계이고요. 제가 사용하는 알마가 바로 지상 최고의 전파 간섭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기분자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했다고 할 수가 있죠. 2019년에 유기분자를 더 깊이 연구하기 위해서 알마의 세계의 관측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세계 모두 시간을 성공적으로 확보했습니다. 형성 초기에 있는 원시 행성계 원반 20개를 관측하는 알마 국제 관측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1, 2년 안에 이 관측들이 이루어지면 행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언제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유기분자들의 성분은 어떤지 그리고 별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환경에 따라서 그 함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 얻게 될 것이라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향후 5년은 제가 이런 프로젝트에 거의 집중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나서는 5년 동안의 프로젝트에서 이 알마 관측 프로젝트에서 얻어진 재미난 현상들을 또 다른 각도에서 관측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저희 나라가 지분을 갖고 있는 GMT 거대 마젤란 망원경이 곧 가동이 될 거예요. 그 망원경은 멀리 있는 외계 행성의 대기까지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텐데요. 그 망원경이 완성이 되고 가동이 되면 그 망원경을 이용해서 원시 행성을 연구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하이젠베르크의 부분과 전체라는 책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물리학, 특히 고전 물리학을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그 이유가 어쩌면
결정론적인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리현상이든지 간에 그 명확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물리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는 안정감, 네, 그런 것들이 물리학을 좋아하게끔 했는데요. 근데 대학을 들어와서 현대 물리, 특히 양자역학을 공부하게 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 부분과 전체를 읽으면서 과학을 다시 생각하게끔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이 세상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고, 그리고 또 과학자가 어떻게 자기들의 생각들을 구체화시켜가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시금 과학이라는 것을 좋아하게끔 되고, 그렇게 막 모호하고 혼란스러웠던 것이 명확해지는 그런 계기를 줬던 책입니다.